안녕하세요, 러버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이야기로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헬리팩스 쪽으로 가지 않고 왜 한적한 시골로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국,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와야 했던 이유, 그리고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이 아닌 노바스코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에는 오늘 영상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주제인 학교에 한국 학생이 많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리팩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면 헬리팩스는 한국하고 직항평도 없는데요. 주로 토론토나 밴쿠버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할 정도로 한국과 왕래가 많지 않은 캐나다 동부 끝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노바스코샤의 주도인 만큼 필요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비교적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편이어서 캐나다 내 다른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사설 영어 학원만 다녀도 자녀들이 캐나다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 헬리팩스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요즘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이슈가 있는데도 이곳 월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헬리팩스로 지역을 정하셨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될 부분이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가정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원합니다. 첫 번째, 우범 지역이 없는 안전한 지역. 두 번째,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 세 번째, 집 컨디션이 좋은 곳. 네 번째,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 조기 유학하는 대부분의 가정이 엄마가 아이들만을 데리고 오시는데,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본인들 어학원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혼자서 아이들까지 다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그냥 어학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준비가 되면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건에다가 반드시 추가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어학원과 집과의 거리입니다. 엄마들도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어학원에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학원과 집과의 거리도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다운타운을 먼저 고려하실 듯한데요. 다운타운 쪽은 렌트값도 비쌀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우범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가팅앤 스트리트 인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스엔드나 페어뷰 쪽도 우범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다리 건너에 보이는 다트머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통행료가 있는 다리를 매일 건너야 하기도 하지만 이쪽도 한국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우범지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타운이나 그 인근, 그리고 콜하버나 하이필드 파크가 그런 쪽이고 번사이드 쪽은 공장지대라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렌트비가 저렴한 지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에 다트머스에서도 클레이든 파크나 포틀랜드 쪽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언급한 지역은 우범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운타운이 우범지대가 많기도 하고 렌트비가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외곽으로만 갈 수도 없는 것이 어학원을 다니는데 차로 30분이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아침에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으로 인해서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헬리팩스에서는 그런 곳이 클레이든 파크 웨스트 쪽이 대표적이고 좀더 위쪽에 있는 매드포드가 인기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름 최근에 조성된 신규 주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나 좋아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아이들 학교 교실에 한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지역은 애초에 배제하고 최대한 한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인근 지역들을 찾아보고 후기들을 보고 싶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곳은 후기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런 지역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헬리팩스에서 렌트를 구하는 방식은 한국하고 많이 다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집주인과 컨택해서 먼저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한 내 세입자가 입찰을 하고 집주인이 여러 조건을 검토한 후에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신용이 없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선택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 문제는 현지 유학원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비는 헬리팩스보다는 좀 외곽 도시로 빠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헬리팩스 말고 다른 도시는 없을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한 결과 대략 다운타운에서 1시간 내외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루넨버그와 울프빌을 알게 되었는데요. 루넨버그는 아주 작은 어촌마을인데 어학원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브릿지워터라는 도시가 주 생활권이 되는 곳이었고, 울프빌은 아나폴리스 밸리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아카디아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부모가 어학 코스를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카디아 대학교 바로 옆에 초중학생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었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로 나가면 코스트코와 한인마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마트를 갈 수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시골은 백인 비중이 현저하게 높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리팩스에서 1시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최종적으로 울프빌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그 여러 한인들 중 하나인 관계로 뭐라고 할 처지는 안 되고, 아마도 할리팩스였다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현재 기준으로서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한국인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곳까지 들어온 이유가 조금은 퇴색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2년 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계획을 미뤄왔던 과정들이 올해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듯 합니다. 시골이고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동네에 한 개밖에 없고, 이 인근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반의 한국 아이들이 여럿인 상황입니다. 울프빌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뉴 마이너스라고 마트 같은 상업시설이 대거 모여있는 지역이 있고, 뉴 마이너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 켄트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들 지역에 집을 얻으면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학교는 한인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매일 어학원을 다니기가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하니까 어떤 걸 조금 포기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같은 반의 한국 학생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고,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현재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까 예고한 대로 학교에 한국 학생이 많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